자, 앞서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현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40대 부부십니다. 자, 지금 뭐 부부의 날도 있고 결혼 기념일도 있는데 우리 아이 선물 말고 부부를 위해서 좋은 보험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사연을 주신 가정 같은 경우에 네. 아내가 30대, 그쵸. 그리고 남편이 40대, 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고 특히나 지금 자녀가 첫째는 4살인데 둘째는 아직 그 뱃속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보장을 받을 게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장이 없을 때를 대비한 사망보험금인데요. 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게 바로 종신보험이죠.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평생토록 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기에는 이 가장으로서 한 20년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년 정도는 조기 사망에 대한 보장을 그리고 자녀가 다 큰 다음에 내가 이제 노후를 대비할 때는 이 부족한 연금 재원을 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해서 부족한 연금 재원을 일부 좀 채울 수 있겠습니다. 네, 사망 다음으로 큰 위험은 암, 뇌, 심장, 3대 질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병을 모두 합쳐서 사망률을 통계적으로 보면 4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미지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그래도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범위가 넓은 보장, 뇌혈관, 허혈성을 위주로 꼭 준비를 하셔서 나의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요. 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더 유리한 보험, 아니면 남편에게 더 유리한 보험. 이게 좀 나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동수 전문가님?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남편분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종신보험을 꼽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자녀분들이 어리시다면 조기 사망의 리스크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함으로써 좀 비교적 종신보험보다 거의 4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 또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암보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발병 확률이 38% 정도가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보험까지 좀 준비를 잘 해주시면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아까 말했던 대로 아내가 유리하기보다는 여자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치매 그리고 3대 질병 그리고 연금입니다. 왜요? 자, 치매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 확률이 훨씬 높은데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여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보험을 여성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치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준비할수록 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0대 때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암과 혈관 질환, 즉 3대 질병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박동수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 발병 확률은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MC님 같이 30대가 가장 준비해야 되는 건 여성암인데요. 여성암의 대표적인 경우는 자궁암, 그리고 유방암, 그리고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갑상선암. 네. 이 세 가지의 발병 확률이 30대에서 5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이 여성암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암보험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혈관 질환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갱년기 전후로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을 뭐라고 하죠? 에스트로겐? 오, 맞아요. 에스트로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에스트로겐의 주요 기능이 혈관 보호 기능이에요. 그런데 갱년기라는 거는 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지금 30대이면 아직 건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혈관 질환을 미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연을 주신 가정분을 하더라도 남편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남편의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두 분이 같이 100년 해로를 하면은 국민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네. 만약에 도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네. 이 홀로 남은 아내의 경우는
이 유족연금을 받게 돼서 국민연금의 60% 정도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를 해서 이 부족한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렇게 부부의 가계부를 지켜봤는데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변동 없이 450만 원이고요. 지출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400만 5천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남은 돈은 48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은 고정 지출로 원래 남편 보험료가 5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보장성 보험료만 5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장성 보험료가 대략 30만 원, 그리고 연금 보험료 20만 원, 아내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보장성 보험료가 40만 원이었는데 보장성 보험료 20만 원, 그리고 연금 보험료 20만 원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아예 보험료가 기존에 5만 원이었던 것이 6만 5천 원으로 1만 5천 원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은행 저축은 그대로 20만 원, 대출 상한 65만 원 그대로고요. 그래서 고정 지출은 181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변동 지출로는 식비 및 생활비가 기존에 2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설득을 해서 15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그리고 남편 용돈은 40만 원 그대로고 세금도 똑같이 3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변동 지출은 27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보험증서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보험 약관이나 증서를 보시고 어떤 게 중복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게 이렇게 빈틈이 있는지 보시면 좋으실 텐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셔도 저처럼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샵 3772 받는 이에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아이 보험했고요. 부부 보험했고요. 지금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저희 부모님이 지금 60대거든요. 그러니까 60대인 저희 부모님, 엄마를 위해서 어떤 보험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보험, 그리고 간병인 보험, 또 수술비 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뽑을 수가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가입된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고 네. 부족한 부분부터 순서대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실손의료보험이 먼저 첫 번째겠죠.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이 없으시다면 실손의료보험부터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네. 만약에 혈관질환, 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신다거나 당뇨 약을 복용하시면 또 유병자 실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실손의료보험 먼저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실손의료보험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암 내 심장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것도 준비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매 그리고 간병인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하시면 부모님들께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의 보험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자녀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은 실손보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실수록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관을 찾는 일이 더 많아지시니까 실손보험만큼은 진짜 잘 준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혹시 우리 MC님, 나중에 내가 여행 가려고 한 500만 원 모았는데 네. 그 돈으로 만약에 병원비를 내야 된다고 하면 아. 기분이 되게 안 좋겠죠. 화가 나죠. 네. 네. 대표적인 게 이게 어르신들이 여행 가려고 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허리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허리 수술은 대부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로봇 수술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로봇 수술이 최소 이렇게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까지 해결을 해주고 있어서 특히나 연령이 있으신 이제 의료비가 많이 증가하는 분들한테는 꼭 필수적인 보험인데요. 이런 실손보험은 나중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실손보험을 나중에 가입하려면은 우리 성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고고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아하! 네, 우리나라 3대 성인병을 보통 고고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은 아까 우리 박동수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실손보험이 가입이 힘드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 유병력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실손과는 다르게 약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못하고 보상 비율이 90%에서 80%가 아니라 70%까지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보상 면에서 좀 더 불리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나마 이렇게라도 준비가 가능하시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준비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반드시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고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지혈, 고혈압, 당뇨.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아, 그럼요. 고고당 가기 전에 미리미리 실손보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분의 시어머니가 70대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어머니도 치매보험, 간병인보험, 입원보험을 선물로 안겨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치매 보험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치매 발병률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약 10명 중에 한 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네.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 나는 아닐 수도 있겠네 하겠지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80세 이상의 경우는 약 3분의 1, 즉 3명 중에 한 명은 치매 환자거든요. 3분의 1이요? 네. 와. 이게 65세 이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나 10분의 1이지 점점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치매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암처럼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치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치매를 보험으로 보장을 받아야겠죠. 대표적으로 치매 보험의 혜택을 보면은 이 경증 치매, 즉 치매 정도가 아직은 진행이 많이 안 된 상태부터 중증 치매, 그 치매 상태가 심각해서 기억력이 거의 없는 정도의 중증 치매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전에 가입한 치매 보험이 있다. 그럼 이걸로 다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치매보험은 대부분이 중증 치매에 한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또 이게 생활비를 계속해서 주는 치매보험이 아니라 그냥 일시금으로 한 번에 주고 끝나는 이런 치매보험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예전에 가입한 치매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그 증권을 확인해 보시고 저희와 함께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장단점을 좀 요약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매달 생활비를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비갱신용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단점으로 꼽자면 치매에 대한 보장만 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의 장점은 보장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질병이든 상해든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 간병인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이제 문제는 갱신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보험사에서 갱신형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10년이나 20년 또 30년이 지나게 됐을 때 보험을 유지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준비를 했을 때 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시고 만약에 치매 발병 확률이 높으실 것 같거나 혹은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치매 보험만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보험을 준비를 하실지 고민을 해보시고 꼭 목적에 맞게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치매보험은 우리 부모님께도 필요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치매를 함께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우리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게 치매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이 개발되는 경우에도 이 완치보다는 진행 단계를 늦추는 쪽으로 아직까지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그 치매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가족들이 너무 힘들죠. 처음에는 한 1, 2년 정도는 간병을 하겠지만 그게 뭐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은 주변 가족들도 지치기 마련인데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연간 의료비용이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돈을 부담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대신해서 간병을 하게 되면 그 가족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생계를 포기하고 오로지 간병에만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치매보험으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매 발병 시 생존 기간이 약 12년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10년이면은 2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녀분들께서 부담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치매 보험을 준비를 하면은 매달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종신토록 생활비를 수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보험 하나만 있다면 이런 리스크를 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사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맞지만 자녀분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이 없으시다면 꼭 살펴보시고 치매보험도 보험사마다 또 상품의 구조가 다르고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니까 치매는 진짜 완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장기전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께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시어머니 70대셨는데요. 어떤 안성맞춤 보험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도 치매를 가장 보장받기를 원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다른 거는 괜찮은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질병이다 보니까 이 치매를 보장받기 원하셨는데 치매를 진단받으면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 통해서 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아무리 점수가 낮더라도 인지지원금 등급부터 1급부터 5등급까지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간병을 받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내가 약 15%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한 달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나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증 치매일 때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재가간병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시켜드려서 또한 중증이 됐을 때는 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요양원으로 입소를 하시는데 본인 부담금이 약 6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는 실속형으로 재가간병을 받을 때는 30만 원 정도로 그리고 중증으로 입소할 때는 약 60만 원 정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속형으로 가입시켜드린 결과 20년 납 기준으로 약 79,500원에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게 아니라 치매보험 가입해드려야겠어요. 요즘에는 이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효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치매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80대 이후에는 치매 발병 비율이 3명 중 1명꼴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남의 얘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의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치매보험만큼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떤 것들이 적합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